대박 사건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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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어찌 이런 일이. 아, 늦지막히 그런다 나왔더니, 이런 일이. 어머나, 이거 미안, 미안. 이거 뭐 너무 부러져서 완전히 꽃대가 부러졌어요. 어떡해, 어떡해. 이렇게 예쁜 꽃이 피고 있는데. 창 위쪽에 올려놨더니. 물 마르면서 화분이 가벼우니까 들어온 바람이 보니까 이제 날려서 떨어졌나 봐요. 제 키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그래도 이 정도면 아이고 아 미안 이런 일이 요 근래 너무 바빠가 얘들 돌봐주지 못했더만 물도 제대로 안 주고 아이고야 떨어뜨린 김에 약간 무게 있는 화분으로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따로 이거는 완전히 부러져서 삽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원래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. 이렇게 피어나는 애를 그냥 얘들 저 작은 동아리 또 완전히 부러졌어요. 어떡해요.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. 요 아이도 아마 될 것 같아요. 삽목하면 이제 뿌리가 요즘 썩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아우 미안해 미안해. 잘 크고 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. 엄청 꽃이 고운 아이인데 이쁘죠 색감이. 햇빛 조금 더 보면 여기 굉장히 핑크해지는데 남양집이라 요즘 햇빛이 많이 부족해요. 얘들을 밖에 땡볕에 내줄 수도 없고 해서 창 위쪽에 저기 높은 곳에 올려뒀더니 이런 사고가 발생했네요. 물꽂이나 이렇게 삽목할 때는 밑에 필요 없는 이렇게 여기 입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입장들은 거의 다 떼내고 위에 윗순 여기 있죠 새순 나오는 여기 요 정도만 남겨놓고 원래 꽃대도 여기 잘라야 되거든요. 삽목할 때는 꽃대도 잘라야 되는데 저는 그냥 꽃대 아까워서 그냥 두고 물컵에 물꽂이로 해놔야 되겠어요. 이 제라늄은 거의 상토로만 심으니까 물 마름이 빨라요. 그래서 물을 마르면 금방 이 상토가 화분이 가벼워지거든요. 그러면 바로 위 높은 쪽에 올려두면 바람 불어서 떨어지고 두 번이나 떨어졌답니다. 다른 아이도 한번 떨어지고 근데 애지중지하는 아이가 오늘 떨어져 있어 깜놀입니다. 깜놀. 그래서 떨어진 김에 또 다른 분에 옮겨주고 아래쪽에 난석 깔고 그 위에 상토 조금 채운 다음에 알비르 있죠. 알비르를 조금 넣어줬어요. 그리고 예쁜 흙은 이제 틀지 않고 그냥 여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아래쪽만 살짝이 털어서 그대로 옮겨줬어요. 흙 많이 털면 털수록 애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. 이제 그래서 여름에 많이 분갈이들을 안 하잖아요.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됐지만 흙은 털지 않아서 이제 문제 없이 잘 적응해 줄 거라 생각해요.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아랫부분 아주 깨끗한 카트칼 같은 걸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컵에 물꽂이로 해줄 거예요.
막 가위를 자르거나 하면 여기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약간 으깨진다 하죠. 깨끗해야지만 상처 없이 물이 잘 내릴 수 있겠죠. 물에도 너무 깊이 푹 담궈두는 것보다 이 정도, 저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. 짧은 경험이지만 이제 꽃, 이제 그냥 꽃 본다 피어나는 꽃이니까 제가 그냥 안 자르고 그냥 꽂아둡니다. 아마 그래서 반 그늘에 두시면 돼요. 왜냐면 햇볕에도 안 좋고요. 예쁘게 또 뿌리 내려서 자라주길 바라봐요. 이 아이는 삽수가 좀 작아서 제가 그냥 상토에 그냥 한복해 볼게요. 큰 잎도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. 얘들 뿌리 내리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 사선으로 자르고 깨끗한 이제 칼로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이제 루톤 가루 있잖아요. 뿌리 밝은 젤. 이제 루톤 가루를 살짝 발라줬어요. 그 다음에 또 이 부드러운 상품이죠. 꽂을 수도 있지만 여기 상처 부위, 여기 잘린 부분이 이 상처가 나면 안 좋으니까 이 구멍을 조금 만들어주고 여기다 살짝 꽂아두면 되겠어요. 한 다음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,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한 번씩 주면 되겠어요. 저면 관수, 이렇게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걸 저면 관수를 하잖아요.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걸 더 좋겠죠. 저희가 귀찮으니까 그냥 위에서 이렇게 물을 막 뿌려주죠. 금방 분갈이 해가지고 제가 물을 좀 담궈뒀어요. 얘도 잘 자라주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제라늄, 유력 제라늄 급 분갈이였습니다. 아유, 베란다 나오면 일이 끝이 없는데 제가 안 나오려다가 한번 보고 나가려고 들어왔다가 지금 또 시간이 길어졌고 땀이, 내 얼굴에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흐릅니다. 지금 좋은 날 건강하게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. ...목둥이가 꽃을 예쁘게 피워줬어요. 이 조그만 몸에서 이렇게 꽃송이를 많이 꽃부를 이렇게 크게 달았답니다. 아, 이렇게 꽃 피워주고 조그만 아이가 꽃 피워줄 때 참 즐겁고 행복하답니다. 삽목했던 아이 동생네 그 정원에 갖다 놨던 아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줬어요. 너무너무 예쁘죠.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는 벌써 지고 있네요. 키가 훌쩍 커가지고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여름 잘 견디고 있는 화이트링이랍니다. 우리 급 분갈이 하면서 이 화이트링도 한번 찍어줘 보네요. 우리 나눔 받은 아이인데 우리 집에 와서 아주 잘 건강하게 한 두 배는 큰 것 같아요. 이 꽃볼이 색감이 더 핑크핑크하게 햇빛을 보면 좋은데 햇빛이 부족해서 너무 아쉬워요. 더 이뻐질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냥 라인의 입장이 라인이 있어서 입만 봐도 예쁘지만 꽃도 이렇게 아이보리 색감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. 밴쿠버 꽃이 이 아이는 졌어요. 밴쿠버 하나 사다가 저희 삽목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꽃 보여주고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이 아이가 엄마 밴쿠버인데 여기서 수영 잡으면서 제가 잘라서
다른 곳에 심어준 아이도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. 나름대로 예쁘죠? 얘는 꽃이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약간 뾰족뾰족해요. 밴쿠버 제라늄이. 얘는 잎이 꼭 단풍잎처럼 생겼죠. 이렇게 생겼어요. 지금 약간 힘이 없어요. 물 줘야 될 것 같아요. 애들이 물 먹고 싶으면 우리 잎에 잎이 약간 고개 숙이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. 물론 화분을 들어보면 화분도 가벼워지지만 잎이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아요. 물 먹고 싶을 때 사람들이 목마름을 느끼듯이 이 아이들도 물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축 느려뜨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. 아, 이 애가 물이 먹고 싶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요. 처음에는 잘 몰라도 이제 키우다 보면 그런 걸 하나하나 스스로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. 얘도 밴쿠버 제라늄 삽목둥인데 너무 귀엽죠? 이렇게 베란다에 나오면 이렇게 이 삽목둥이나 이 어린아이들 자꾸 눈에 밟혀서 쉽게 베란다 벗어나기가 힘들답니다. 오늘도 바로 나갔어야 됐는데 또 베란다에 나오니까 또 이 애도 봐줘야 되고 저 애도 봐줘야 되고 또 삽목둥이들 여름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잘 견디고 있습니다. 예쁘게 보라색 꽃 피어주는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나요. 이 아이도 삽목해놨거든요. 아유, 긴 머리 늘어뜨린 이 러브체인도 손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. 밑에 아래쪽에까지 막 내려왔어요. 힘든 와중에 이렇게 예쁜 꽃봉오리를 맺고 있어요. 블루라이트. 제가 웃자라가지고 난리가 아니랍니다. 이제부터 햇빛 많이 보면 또 짱짱하게 잘 커지겠죠. 칠레아 페페 얼마 전에 작업 분리 해놨던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쌍꽃대를 올려가지고 그냥 꽃대 얼마나 튼실하게 올라왔는지 이렇게 올라왔어요. 이제 거의 꽃 피고 있네.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저렇게 튼튼한 꽃들을 올리고 있으니 초가을 되면 얼른 분갈이 해줘서 보약 좀 먹여야 되겠어요. 아, 진짜 이제 딱 그만두고 나가야 되겠어요. 여기서 한이 없으니까. 머리 염색도 해야 되는데, 여기 있을 게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바쁘니까 주말에 할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.